메리포스트입니다. 네. 기술적인 위치도 오늘 사실 너무 안 올라갔으면 좀 좋을 뻔했어요. 그러니까 오늘이 한 1, 2%나 아니면 보합권에 있었으면 네. 딱 눌림목을 반등인데 오늘 이제 양봉이 또 치는 관계로 그러면 사실 지금 매수 들어가기가 살짝 좀 주춤해지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종목 중에는 제일 낫다는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. 그럼 그래서 상승 여력 얼마큼 더 보세요? 네,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9만 5천 원 정도를 잡습니다. 그러니까 뭐 엄청 길게 보는 거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게 주가라는 게 어쨌든 올라가면 눌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네. 그러니까 지금은 순환매 장이기 때문에 종목을 무조건 홀드해 나가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교체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9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시면 되겠고요. 제가 손절선은 8만 1천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오늘 주가 반등으로 따지면 사실 손절선을 조금 더 올리긴 해야 돼요. 한 8만 3천 원에서 8만 4천 원? 한 8만 4천 원 정도까지는 올려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양봉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정한 손절선이라서 다시 한번 정해드리면 목표가는 한 9만 5천 원 정도 좀 짧게 보시고 손절가도 한 8만 4천 원 정도 이 정도로 약간 짧게 타이트한 전략 짜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